The statement may not be true. 그 선언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일단 해석을 하시고 그걸 부정문으로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선언은 사실일 것이다. 내일은 보통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옮기죠. 예. 사실일지도 모른다.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 부정문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뒤에 나서는 지금 메인 앞에 있죠. 메인 앞에 치로요? 예.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사실이 아닌지도 모른다. 다시 알수원다 낫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He must have been ignorant of the fact. 그는 사실을 무시? 사실을 무시하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이그노런트가 무슨 뜻이죠? 무시. 무시. 무시하는? 이게 이그노런트는 무시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 네. 다른 뜻도 있어요. 무지한이란 뜻도 있어요. 그 이그노런트가 어원을 보면요, 이그노의 원래 어원이 살펴보죠. 그래서 I가 있잖아요. 원래 in이었어요. 접두어 in. 접두어 in은 아시라는 뜻이 있죠. 뭐 inactive 하면 무슨 뜻이죠? 비활성. 예, 아시라는 뜻이 있고요. 근호란 말이 뒤에 있는데요. GNO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원래는 노우에 가서 온 거거든요. 노우가 무슨 뜻이죠? 알다. 알다 K가 뭐로 변했어요? G로 변했어요. 원래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무시하다도 알면서도 모른 척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그노런트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도 전치사를 취하면 목적어를 받을 수 있어요. 오브이아를 모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형용사를 타동 형용사라고 불러요.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를 뭐라고 부르죠? 자동차죠. 그래서 형용사도 타동 의미상으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데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죠. 이런 식으로 어부 같은 거.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사실을 무시하는, 사실을 모르는, 모르고 있었으면 틀림없다. 그렇죠. have pp가 오고 있죠. 네. 상대적 과거를 얘기하니까요. 과거예요. 그 사실을 몰랐었음에 틀림 없다 이렇게 되죠. 요걸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He must not have been ignorant of the fact. 사실을 모르고 모르고 있지 않았으면 틀림없다. 있지 않았습니다. 되게 이제 이거를 부정문으로 만들려면은 만들려고 하면 네. 이 위에 것처럼 무조건 뒤에 덧붙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조동사가 있는 부정문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이때는 cannot을 이때 해줘야 돼요. cannot have been 이렇게 하면 어떤 해석이 될까요? 몰랐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사실을 몰랐었음이 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면요.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자, he must meet her를 문장을 풀어보면요.
It is necessary that he miss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 must를 뭐로 바꿔준 거예요? necessary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그가 그녀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문장이 어떤 행위를 촉발을 행위법을 이해하면은 뭔가 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판단합법으로 추측합법으로 하면은 이 necessary에는 필요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필연적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가 그녀를 만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해가지고 만나고 있으면 틀림. 어떤 해석이 다 가능한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동사가 몇개 있습니까? 이제하고 밑 그대 두개 있죠. 그래서 이 must 다음에 not이 오게 되면 이게 is를 부정해줄 수도 있고요. miss를 부정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만약에 miss를 부정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가 그를 만나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가 되고요. 그죠? 만약에 이지의 부정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그가 만나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둘 중에 뭐냐? 일단은 must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조동사도 마찬가지예요. might도 볼까요? he may meet 요것만 볼까요? 이것도 그는 그를 만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메이는 이제 파서블 정도로 바꿨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메이가 나시 미술 부정하지만 어떻게 되죠? 그가 만나고 있지 않은 것이 가능하다가 되겠죠? 만약에 파서블을 부정, 이즈 파서블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를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 돼버리죠. 그래서 조동사가 나오면 원칙적으로 이 나시 요 메이하고 미 사이에 오게 되죠. 그래서 메일을 부정해줄 수도 있고 뭐를 부정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미술 부정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부정하고 가면 어떤 뜻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낫이 오면은 낫이 오는 거 뒤에 있는 걸 부정해주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일단 암기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대원칙은 이거예요. 잠깐만요. 요구하고요. 그 해석을 해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죠? 나는 울지 않으려고 노력. 했었다는 거고 위에 거 밑에 거는 나는 울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애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의미가 확 틀려버리죠. 위에 거는 울지 않으려고 했었다고 울고 싶은데 그걸 참았다는 얘기고요. 밑에 거는 울려고 애쓰지 않았다. 이거는 굳이 뭐 예를 들라고 하면 우리 그 옛날 조선 시대에 보면은 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이구 어이구 하면 울잖아요. 그런 식으로 울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의 의미로는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슬픔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런 뜻으로는 해석 가능하겠죠.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not은 not 뒤에 있는 거 부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may not 또 오면은 not 뒤에 있는 게 뭐죠? 비추르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걸 부정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예외는 캔낫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It can be true.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실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풀었으면 it is possible that it is true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cannot be true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it is not possible
that 1인칭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좀 I가 아니라 이신데 잘못했네 여기. 예. 잠깐만. 이트가 두 개나 나와가지고요. 이트를 더 룸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그 부모는 사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은 뒤에 있는 이트를 더 룸으로 바꾸면 되죠. 근데 더 룸으로 cannot be true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그 소문은 사실일 수 없다. 사실 일리가 없다예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고요. 사실 일리가 없다예요. 이거 약간 확장적. 틀려요. 그래서 이게 not possible예요. 만약에 이 not이 is true를 부정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이 아는 거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해석이. 근데 이건 cannot be 하면 뭐뭐 일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우리말로. 그래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인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can을 부정하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can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조동사가 있는데 조동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can만 이 조동사 자체를 부정해 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 부정하고 나오면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부정해 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메인하고 수준은 다, 여기 not이 오면 뭐라고요? 원만하지 않았으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can만 예외라는 거예요. 그럼 can이 예외긴 한데 외우는 방법은 이거 아세요? can만 not이 can에 직접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must not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이 없다고요. 뭐 이렇게 어퍼스트비에서는 있어요. 하지만 must not 해가지고 not이 must 자체에 붙어 가지고 생성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must not이라는 이런 단어는 단어 사전에 없다는 거예요. 영어 사전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cannot부터 먼저 볼게요. 이거는 단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요. cannot 여기 있죠. 물론 뭐 이렇게 줄임말은 있죠. cannot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not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건 없어요. cannot 제외하고는. must not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단어 사전에. can을 부정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annot 같은 경우는 부정어가 붙으면은 항상 영어에서 can을 부정하는 식으로만 쓴다 이런 얘기예요. 뒤에는 rumor is true를 부정하는 식으로 쓰이진 않아요, 절대로. 근데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동사는 다이 that 이하를 부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는 뭐그 사실을 무시하고 몰랐음에 틀림없다는 거고요. 이거의 반대말은 몰랐었을 리가 없다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he cannot이라고 해줘야 돼요. cannot have a 나머지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대원칙을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not은 not 뒤에 있는 거 부정해준다. 그래서 may도 not이 붙으면 뭐가 이 뒤에 있는 걸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의미상으로 must not이 되면은 모르고 있었으면 틀림없다는 얘기죠. 의미를 따져봐서 그러면 예, 캔나스로 의미를 해야 따져서 된다는 거. 그렇게 되는 건데 그 can을 제외하고는 다 의미를 따져보면은 not을 쓰면은 must를 부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동사를 부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don't have to 하면 뭐뭐 일리가 없다 붙이는 게 많이 해석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직접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는 그녀를 만날 필요가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예.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잖아요. 예. 근데 don't have to는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만약에 돈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he have to 밑에 요거만 보죠. 이것도 뭐로 바꿀 수가 있죠? must must. 그러니까 must하고는 똑같지가 않아요. 일단 이거를 문장으로 바꿔버리면 it is necessary that he is 이런 문장은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have to가 아니라 must면은 나시부터 뭐를 뭘 부정한다고요? 요걸 부정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have to 부정할 때는 어떻게 돼요? have to 앞에 나설 수적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 넷셀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가 그녀를 만나는 것은 불필요하다 해가지고 뭐말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 not은 have to보다 앞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부정해주면 뭘 부정해주겠어요? 그 바로 뒤에 있는 넷셀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don't have to는 그래서 뭐말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뭐말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고요. 그 머스트하고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같지 않아요. 부정의 의미도 머스트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What you said must be true. 당신이 말하는 것은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렇죠.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일리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cannot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4번이요. Passengers now may carry more than one piece of hand baggage onto the aircraft. 승객분들은 지금 비행기 가방 손가방 하나보다 더 많은 짐을 예, 비행기 안으로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이다. 예, 그렇죠. 나를 수 있다는 얘기죠. 나를 수 있다. 그 핸드 배기지니까 손에 이렇게 들수 있는 어떤 짐한 개만을 한개 이상을 그 에어크래프트 비행기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일단 그래서 메인은 무슨 법일까요? 행위약법이죠. 허락하는 거죠. 이걸 부정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낫을 쓰게 되면은 가져가지 않는 가져가고 들어가 들었자 핸드 배기지 한 개를 비행기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이거죠.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머스트 같은 게 낫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정문 하게 되면 머스트 낫이래요, 그러면.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야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5번이요. Can I reach Mr. Brown at home?
내가 애토믹 집에서 예, 태어나는 그렇지. 집에서 미스터 브라운 위치 집에서 브라운 씨를 이렇게 리치가 있으면 붙일까요? 지금 뭐 도달하다 뭐 의미로 만나다 이런 정도겠죠. 집으로 직접 찾아가도 될까요? 이런 뜻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치가 그런 뜻이 있는지. 도달하다는 뜻이 있고요. 이르다. 예, 뭐 그런 뜻 같네요. 집으로 직접 브란시를 이렇게 찾아가도 될까요? 이런 뜻 같아요. 이거 미래 시제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 자체가 미래 시제가 가능해요.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면은 시제가 두 가지죠. 현재나 미래 두 가지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미래 시제를 명확히 하고 싶으면은 will be able to로 쓸 수는 있겠죠. Will I be able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푸는 건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 6번요. You must support your family. 당신의 가족을 부양해야만 한다. 예.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You must have supported your family. Supported요? 그럼 무슨 취재죠? 너는 너의 가족을 부양했어요. 부양했었음에 필요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거는 행위약품입니까? 판단약품입니까? 그렇게 되면 과거 시제로 되면 판단하고 판단 앞에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아니요, 행위학법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판단 앞에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과거 시제에서 헬프스픽 오면요. 과거 일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그래서 헬프스포티드는 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머스트를 헬프트하고 같다고 보고 헬프트를 과거로 고치면 뭐가 되죠? 네, 헤드 투 헤드토를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같지 않아요. 머스트하고 헤드토는. 과거 시제에 써야 될 때도 머스트 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he said you must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당신이 가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부양해야만 얘기요. 이때 머스 소프트 시제는 뭘까요? 세드가 있으니 과거 과거 미래죠. 그렇죠? 실제 만약에 부양을 한다면 과거에 부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머스트의 과거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이 문을 다시 한다면 머스트를 쓰는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헤드투로 바꾸면 약간 의미가 다 틀려지죠. 그죠? 그 다음에 8번 해볼까요? 7번 아, 7번인가요? 7번. Will it be necessary for John to come here? John이 여기에 올 필요가 있으니까요.
예. 잔을 주러 간다면은 Does it necessary니까요, 뭐 must. John must Dodge 아니면 come? 그런 표현 없죠. 조동사다면 어떻게 Dodge가 와요? 아, Must must John Chan come here. come 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뭐, 예. 그다음 8번이요. I'm sure her sickness is a miracle. 예. 나는 그녀의 병이 약한 감기임을 예. 확신한다. 그 몸에 틀림없다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Her sickness Her sickness must be. must be a miracle.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Must be a miracle요. 그 다음이요. It is possible that he has succeeded. 그는 성공한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성공했다. Has succeeded는 현재 완료죠. 예. 그러니까 성공한 것이 현재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을 때 예. 완료형법이죠. 그이 말을 한그 바로 직전에 성공한 게 틀렸다 이런 뜻 같죠.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또는 뭐 has succeeded니까 이거 경험으로 해도 되겠죠. 과거에 성공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Have PP 완료형법 네 가지 뭐만 있었죠?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아, 그거 말고요. 그건 용법이고 그 종류고요. 용법이 뭐만 있었습니까? 네 가지 있었잖아요. 현재 하려면 한번 네 가지 중에 네 갈래 길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그 예. 중에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완료, 경험, 기억 안 나세요? 경험 기억이 안 나요. 다시 돌아가 보죠. 시제 나오겠죠? 시제가 여기네 2장. 뭐겠습니까? 완료. 또뭐 있어요? 경험, 경험 결과. 계속 요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하나씩 해보죠. 예, 완료해볼까요? Haven't you had a checkup yet? 당신은 아직 체크업이 뭐였죠?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받지 얘기죠. 않았어요. 이거는 완료의 그 대표적인 용법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해석해 보시죠. I is just arrived at London. 나는 런던에 막 도착했습니다. 이게 완료예요. 막 도착했다는 거는 현재가 아니죠. 바로 직전 아닙니까? 현재가 기존 바로 그 바로 전에 도착했다는 얘기죠. 그게 완료임이죠. 막 뭐뭐하다 이게 이제 완료형법이고요. 경험은 뭐죠? 해볼까요? A번. Have you ever climbed Mount Hala? 당신은 한라산을 올라가 본 적이 오만 저기 있다가 이게 경험해요. 있나요? 네. 그다음에요. I have lost my wallet. 나는 내 지갑을 잃어버렸었다. 잃어버렸고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네. 4번에 2번이요. He has been dead for 7 years. 그는 7년 동안 죽어 계속 죽어 있었다. 있는 상태였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 형법이죠. 네 가지를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해부피피는 보면은 이네 가지 중에 뭔지 항상 머릿속에서 체크를 하셔야죠. 아, 이게 왜 키보드가 안 먹지? 이건 뭘까요? 완료? 완료도 되고요. 예. 직전에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요. 예. 또 경험도 되겠죠. 성공한 적이 있다, 뭐, 이렇게요. 이거를 힐을 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He can has succeeded. He. 그다음에요? 캔이요? He can 그 다음에 has have succeeded. 근데 이때는 may를 많이 써요. may have succeeded 이런 식으로 해요. 봉을 해봤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3번 해보죠. He says the government should do all it can to root out corruption.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소량화 영법이죠? 무슨 영법일까요? 형용사적으로 이렇게 뭘 꾸며주는데요? 올 오를 꾸며주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했던 승지요? 승지가 어디 있는데요? 올다 승지요?
뭘 뒤에 생략이 돼 그런 있는 거를 볼 건가? 수도 있는데, 네. 왜 캔이 왜 왔을까요? 정부가 할수 있는 그런 의미 같은데. 이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뒤에 두가 생략된 거죠. 여기 두 있잖아요. 예. 원래는 캔두라고 해줘야죠. 할수 있는 이런 뜻 아닙니까? 예. 캔 자체는 뭐뭐 할수 있다, 수 있다, 그러니까 리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두가 왜 생략했을까요? 이미 앞에 나와 있잖아요. 예. 예. 여기서 캔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이때? 예, 대동사. 대신하는 조동사잖아요. 그캔 두까지 넣어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우리 대명사 같은 경우도 대명사를 직접 넣어서 해석해 주잖아요. 이때 나오면 이때가 뭐가 가르치는지 확인하고서 이때 대신에 직접 넣어서 해석해 주죠. 대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동사구를 대신하는 건데, 둘을 넣어줘야 돼요. 그럼 투부정사가 부정법이 될까요? 둘을 꾸며주는 거예요. 부패를 뿌리뽑기 해서 할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두가 생략된 걸 알아차리지 못하시니까 이게 앞에 있는 얼이라는 거 꾸며주는 형용사용법이라고 잘못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둘을 집어넣어 주시면 아이 투가 투 이하가 두라는 동사 꾸며준 부사전법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정부가 부패를 뿌리뽑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 이 뜻을 가리키는 건 뭘까요? 법안만. 더 가보면 되죠? 할수 있는 모든 거를 해야 한다고. 일단은, 뭐가 지금 잘못된 거 고치자는 거거든요? 뭘 고치면 될까요? Shall must 정도로 must 바꿔주면 되겠죠. shall은 뭘 뜻한다고 그랬죠? 권고 그거는 should고요. 교원 셸이 뭘 뜻한다고 기억 안 나십니까? 이거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네. 위라고 셸은 전혀 틀린 거라고 그랬죠? 새로는 뭘 표현한다고요? 하자 의지나 화장이나 청자 의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he가 대통령이라면 이런 문장도 가능해요. 정부를 시켜가지고 하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다고요. 이 he가 그런 뭐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닌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이런 문장 들으면 지가 뭔데 정부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must를 해도 되고요, 또는 will 해도 되고요. 뭐 정답이 꼭 must야만 된다, will만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네, 2번이요. John used to live in London, and so were his parents. John은 런던에 살았던 적이 있고,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예. 어디가 틀렸을까요? 뭐가 이들 바꿔야 되는 그렇죠. 예. 이것도 대동사라고 그랬죠. 네.
원래대로 다 쓰면 어떻게 되죠? His parents. 원래대로 다 parents. 복원해 보면 뭐가 들어가야 될지 알 수가 있어요. Used to live in London. used 여기는 원래 이렇게 반복해야 되잖아요. 네. 반복하기 싫다는 거죠. 그럼 대동사를 써야 되는데 대동사는 조동사 쓴다고 그랬잖아요. used to 이게 본동사인데 조동사가 없으니까 불안 조동사 쓴다고 그랬죠. 시제 맞춰져 되니까 did가 되죠. So did his parents 이렇게 된 겁니다. 3번이요. He has to be sick for the looks and pain. 그는 아프면 틀림없다는 아팠으면 틀림없다. 얘기죠. 왜냐하면 왜냐면 그러니까 매우 창백하게 보였기 보이기 때문이었다.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어디를 고치면 될까요? 몸에 틀림없다는 most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e services that he has done for the public can be praised too highly. 그가 공공을 위해 해왔던 서비스들은 높게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이거는 있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여기다 can not을 넣고요. 해석만 제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can not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칭찬받을 수 다시 해석해 보세요. 공공을 위해 그가 했던 서비스들은 이렇게 신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 cannot 기억 안 나십니까? 지금 이 to도 해석을 안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할 때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막 해석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해석하는 방향으로 맞지 않는 단어들은 다 빼버려요.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오역으로 가는 그 징조입니다. 직역할 때만큼은 한 단어도 빼지 말라고 그랬죠. 직역을 해보세요.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까 cannot이 와야 되고요.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부정할 때 수량 표현이 오면 수량 표현만 부정한다고. 그래서 캐나다하고 투를 다 빼버리려고 그랬죠.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예, 이 서비스는 높게 평가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 전체가 지나칠 수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낯이 없다면. 근데 이 to라는 것은 부정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she is too pretty 무슨 뜻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죠? 아니에요.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쁜다는 뜻이죠. 근데 그게 재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소우 프리티라는 이거 정말로 이쁘다는 얘기고요. 이투 프리티는 아주 이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예요. 백설공주의 그 나쁜 왕비가 백설공주한테 이런 얘기는 할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나 기분 나쁘게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이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직역할 때. 그러니까 일단 이런 문장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요. 텐나트하고 이렇게 투 나왔을 때 요걸 놓치지 않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량 표현이 나오면은 부정의 초점이 어디에 맞춘다? 수량에 맞춘다. 5번이요? He worked very hard in order that he will get a promotion. 그러면 승진 기회를 얻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했다. 예. 승진을 하기 위해서, 승진하려고 열심히 냈다는 얘기죠. 어디가 이상한가요? 의도로 보면 아마 조동사 will 우드로 바꿔야 문장인 것 같은데. 되겠죠. 과거 미래로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순간은 과거고요, 이때. 이때 열심히 일했죠. 요 이후에 승진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목적이 이게 본동사의 시제가 과거면은 조동사도 과거로 바꿔줘야 돼요. 6번이요? When a boy, he should often go swimming in the river. 소년이었을 때는 종종 강에 수영하러 각원했다 갔었죠. 해가지고요. 과거의 습관은 조동사 would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would를 써야 되겠어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낸 조동사는 will이다. 그다음에 I sincerely hope you to succeed in losing weight. 진심으로 당신이 살을 몸무게를 줄이는 게 성공임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원합니다. 얘기죠. 여기는 어디가 들렸을까요? 모르겠네. 호흡은 삼행시 동사예요, 영어에서. 이거 몇 연식이죠, 이거? 호흡은 몇 연식으로 쓰였습니까? 오형식으로 쓰여. 5연식이죠? 호흡은 5연식으로 쓰이지 못해요, 영어에서. 3연식으로 쓰여야 하기 때문에 대절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제 호흡 이하를. 그러니까, 대뜸은 뭐 생략 가능하니까요. 목적어절이 있거나 대뜸은 생략 가능해요. 요, 요, 투 석시들은 뭐로 바꿔주면 될까요? 조동사는 넣어주면 되겠죠. will, 숙시 이런 식으로요. 8번이요. I prayed to God that he should come back soon. 나는 그가 안전하게 돌아오고 신에게 기도했어. 기도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또 히드 예. 기원의 조동사가 뭐라고 그랬죠? 마이트 예, 그래서 마이스로 메이, 기원의 조동사는 메이예요. 메이요 근데 프레이드가 과거니까 과거에 맞춰줘야 되겠죠.
마이티 되겠네. 프레이는 뭐 기도하다니까 기원의 조동사가 뒤에 와야 되겠죠, 당연히. 예, 9번이요. Who can tell what shall become of the world? 세계가 무엇이 죄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죠. 이건 어디가 이상하죠? 셸이 뭐 머스트가 있는 윌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셸은 절대로 이게 올 수가 없죠. 하자유지라고 했으니까요. 윌 정도로 봤고, 미래 그냥 단순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되겠어요. become over 할 때는 이 become이 뭐뭐가 되다가 아니에요. 찾아볼게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사전을 찾아서 이 become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become 해가지고 원래는 다 되다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는 또 설명이 안 나왔네요. 여기도 안 나왔네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고어에서는 이게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일어날까 이런 얘기예요. Of the world를 세상에 정도 하면 되겠어요. 세상에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become이 여기서는 일형식 동사가 되는 거겠죠. 무엇이 일어나다가 되고요. Of the world는 부사구로 처리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그 become of란 표현 잘안 쓰죠, 요즘에. become of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수거처럼 나와 있긴 할 거예요. 뭐뭇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의역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예문이 너무 뭐뭇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보통 많이 번역하거든요. 그 다음 거요. You should be happy. Try to be a real optimist. 당신이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낫겠죠. 의지 미래. 원래는 will을 써도 상관없는데요. 일보다 우드를 쓰면은 뭐만 하고 싶다. 간절한 소원. 그 정도 의미가 들어가요. 보통 우리가 소원한다고 할때 그게 이루어질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대개는.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를 쓴다고 그랬죠.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행복해지고 싶으면, 그 다음에요. 약간 긍정적인 그걸 되려고 애써라, 제의라고 이런 얘기죠. 했어요. 네. 긍정적으로 살라고 애써라, 이런 얘기. 11번이요. He was so obstinate that he should not listen to my advice. Obstinacy was 완고한 뭐 이런 뜻입니다. 고집센. 고집이 세서 예. 내 충고에 귀를 여거 기울이지 하지 못한 않았다. 이것도 고집이죠. 예. 고집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뭐가 있죠, 영어에? 그러면 will 윌이죠. 근데 워즈가 이 과거니까 우드로 문제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이요. I could rather live alone than live with such a drunkard. 넌 drunkard가 술주정뱅이잖아. 예, 주정뱅이죠.
순진형 뱅이와 사내는 혼자 사는 예. 게 나을 수 있다. 나, 차, 뭐, 여기도 우주예요. 우주라도 해가 차라리 뭐 하겠다. 이거 저 주어의 의향이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우주를 많이 씁니다. 우주라도 해가지고, 우주라도 된. 된 이하는 차라리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13번이요. Eventually, you will get used to dealing with difficult customers. 점차적으로 당신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Eventually는요. 최종적으로 방어에 결국에는 이런 얘기. 결국에는 너는 결국에는 당신은 어려운 고객들을 다루는데 익숙해질 스페셜리스트가 거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개표선 비밀 비밀수지 비수다 ing죠. 예 그래서 딜링이 와야 됩니다. 예 비수다 ing 할때이 투는 전치사예요. 투부정사일 경우 투가 아니고요.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ing 와야 되기 때문에 딜링 밑에 와야 됩니다. 비수투가 뭐 많은데 익숙하다 이런 얘기죠. 캐시 오면은 비커밋 시대 버리죠. 익숙해지다 이런 얘기입니다.